운동에 첨단 기술이 더해져 체계적으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곳 동백 뉴파크센터가 9월 19일 그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많은 주민과 함께 센터에 시연회가 있었는데요. 그 반응이 정말 뜨거웠습니다. 일단은 그 헬스클럽이나 이런 데는 이제 좀 폐쇄된 공간에서 이제 운동을 하시는 거랑 또 여기는 이제 경치도 좋고 일단은 맑은 공기 마시면서 이제 운동을 하실 수 있다는 그런 거랑요. 센터 자체에서는 일단 뭐 운동을 시켜드리는 게 아니고 건강 쪽으로 이제 상담을 많이 이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게 좀 틀린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백 유파크 센터를 이용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 바로 RFID 카드를 발급받는 것인데요. 혈압을 재고, 체성분을 측정해 RFID 카드에 그 정보를 입력한 뒤 그 결과에 따라 상준 운동 처방사가 나에게 꼭 맞는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이곳에 와서 운동을 할 때는 이렇게 RFID 카드를 모두 착용하고 운동하게 되는데요. 이 안에 나의 신체 정보가 모두 담겨 있어서 운동 전후의 효과를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기 좋은 동백호수 공원에 마련된 산책로를 걷기만 해도 운동기구를 이용해도 RFID 카드에 나의 모든 운동량이 스스로 저장이 되는데요. 그 결과는 운동 후 바로 체크가 가능합니다. 시로 이용할 수 있으니까 편하고요. 또 내가 여기를 보고 내 운동량을 측정할 수 있으니까 좋고 또 나한테 맞는 걸 골라서 할 수가 있어서 좋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기만 있고 특히 용인 시민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운영이 되고 센터가 닫는 늦은 시간에도 RFID 카드와 발급된 아이디만 있으면 집에서 인터넷으로도 운동량과 내 몸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시간이 없어서 건강관리에 소홀하셨던 분들에게도 희소식이겠죠? 지금 오늘 아침에 이게 걸었는데도 193 칼로리가 소모가 됐더라고. 그 헬스클럽은 그게 없어요. 근데 여기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이제 다 입력시키면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열 칼로리가 없어지니까는 나오니까는 아주 좋아요. 그리고 동백 유파크센터의 또 하나의 자랑 감지 영상센터인데요. 재미있는 감지 영상 게임을 통해서 체력을 키우는 것으로 운동이 힘들게만 느껴지시는 분들께 강력 추천합니다. 행복한 삶의 기본 조건 건강. 이제는 첨단 IT 기술과 함께하는 동백 유파크센터에서 관리해보세요.